자, F26번 실수 전체에 집합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를 이거라고 하자. 그러면은 일단 요 관계식 자체가 g'x를 구해야 되는 꼴이고요. 결론적으로 얘 구해라고 했으니까 얘를 일단 미분 먼저 해놓을게요. 그럼 g'x는 얘는 뭐고 함수의 몫의 미분법은 분모의 제곱분에 그래서 앞에다가 이 x 승분의 1을 쓸게요. 그럼 미금하금이죠. 얘 미분해 보시면은 미금금이 써야 되는 거니까 미분 그대로 쓰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fx 그 다음에 코사인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사인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대로 미분이니까 마이너스 fx 코사인 x 아이고야 여기다 ex를 안 곱했네. 여기다가 ex승 곱하고 마이너스 fx 코사인 x ex승 이렇게 되겠죠? 거기다가 g 프라임 파이 는이라 했으니까 한번 파이를 구해 볼게요. 자, 그 전에 지금 모든 항에 ex승이 있기 때문에 ex승, ex승 여기서 한 개 이렇게 약분 먼저 해 놓을게요. 여기서 2의 파이분의 1승 그다음 여기는 얘는 파이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되니까 마이너스 f 프라임 파이가 될 거고요. 얘는 파이 집어넣으면 0 되겠다 맞죠? 안 쓸 거고요. 얘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플러스 f 파이 이렇게 되겠네. 자, 요게 ex승 g 파이랑 똑같대. 그럼 2의 파이승 그럼 g 파이 구해보시면 2 파이분의 f 파이 코사인 파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f 파이 이렇게 되겠죠. 그럼 여기서 2의 파이승 2의 파이승 날라갈 거고요. 날릴 때 얘를 날리면 요렇게 이렇게 날릴게요. 그러면은 얘는 지금 정리해 보시면은 얘랑 얘랑 묶인다 생각해 보시면 1로 넘어올게. f파이로 묶이고요. 어떻게 묶이냐면 이에 파이승 플러스 1로 묶여요. 그다음에 이 프라임 파이는 절로 넘길게요. 그럼 f 프라임 파이 이렇게 되겠죠. 그럼 뭐야 여기서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. f 파이분의 f 프라임 파이는 0이 아니랬기 때문에 나눠줄 수 있고요. 2의 파이승 플러스 1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. 다시 해보세요.